2016년 4월 14일 밤 9시 26분 36초에 일본 구마모토 현의 일본 기상청 기준 규모 6.5와 미국 지질조 사국 기준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까지 125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진도 6.4의 강진이 또 한 차례 발생하여 많은 불안감을 가지던 일본인들은 추가 강진 발생에 대하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2016년 4월 16일 새벽 1시 25분 26초에 구마모토에서 일본 기상청 기준 추가적인 규모 7.3의 강진,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434명의 사망자와 4만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1995년 한신 아와지대 지진 이후 규모 6.5 이상의 주요 지진 가운데 규모 3.5 이상의 여진 발생 건수로도 세 번째를 차지하는 구마모토 대지진은 4월 14일에 첫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후타가와 단층 길이 64km와 히나고 단층 길이 81km가 부딪히며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4월 중순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구마모토 현의 후타가와 단층과 히나고 단층을 조사하였고 대지진 발생 확률을 30%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통계적인 숫자에 익숙하기에 이번에도 그냥 30%의 숫자에만 집착하였으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으나 몇 달 후인 2016년 4월 14일과 16일에 일본 정부에서 조사했었던 후타가와 단층대와 히나고 단층대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2일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전 세계의 지진학자들이 뉴스 칼럼에서까지 이번 휴가나다 해역의 강진은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휴가나다 해역을 조사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나다 해역은 일본 정부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휴가나다 해역의 지진들을 살펴봐도 분명히 이번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인데 그런데 1월 15일에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로 인한 충격파를 규슈 휴가나다 해역과 난카이 트로프가 받았을 것이므로 난카이 트로프 해저 화산들의 상태가 매우 궁금해지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